예, 의원님 오늘 여기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내 방향을 다 돌아다녔어요. 예, 예. 다른 기자들보다 제가 더 현장을 정확하게 봤을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50만 명 이상 좋게 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11월 6일 이 광화문 내거리에 현장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유일하게는 국민이 이기고야 만다는 것을 오늘 이 가슴 벅찬 광화문 내거리 현장에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박근혜 정권 5년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왔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국민과 약속했던 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들의 함성을 박근혜 정권은 결코 외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사태 이것만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몇만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장담합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함성과 행진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오자 애국가를 부르자 그거 한 번만 다음 주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는 정권 퇴진의 문제를 넘어서 박근혜가 망친 나라 국민이 구하자는 애국적인 심정으로 모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애국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온 국민이 실천함으로써 헌법이 지엄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박근혜 정권 국민 앞에서 결코 어떠한 감언이설로도 이 상황을 이기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나라의 위기입니다. 박근혜가 망친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서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2일 모두 애국심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애국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